선물 두 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도자의 선물과 보필을 하시는 총리님의 선물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도 좀 많이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영상을 찍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 문재인 김정숙. 이거는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총리님께서 보내신 건데요. 참 겸손하시죠. 열어보겠습니다. 와, 네.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카드도 또 들어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서로가 건강과 안녕을 바라는 마음이 어느 때보다 간절한 설날입니다. 올해의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꽤 건강하길 진심을 담아 기원합니다. 네, 대통령 내외 이렇게 해서 보내왔네요. 감사합니다. 또 총리님 걸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네. 느낌이 또 전혀 다르시네요. 네. 총리님께도 이런 게 와 있네요. 신축년. 한겨울 땅 깊은 곳에서도 새싹은 움틀 준비가 한창입니다. 쉽지 않은 일상에도 묵묵히 힘을 모아주신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무총리 정세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보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문득 하게 됩니다. 선물을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으신 거예요. 안동 소주 김제약과 전라남도의 무한 꽃차, 여주 강정, 당진 누가 고루 또 배려를 좀 하셨네. 총리님께서는 국민에게 항상 김만 있으면 어디서나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그런 김을 아주 소박하게 보내주셨는데 저도 아직 안을 열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을 한번 뜯어볼게요. 술은 이거 너무 멋있어서 이거 아무래도 술을 못 뜯을 것 같아요. 약간 네. 어떻게 생겼을까? 짠! 네. 와, 이렇게 여기에도 이렇게 약가에도 청와대 마크가 확 있네요. 저 청와대 옆에 어쨌든 회사가 있는데 너무 좋네요. 정성이 막 여기는 동백꽃차라고 하네요. 여기는 매화꽃차입니다. 여기는 당진약과 여기도 문항이 이렇게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여주강정 받는 사람이 참 소중하도록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총리님 거를 좀 보면서 제가 총리님께 평소에 들었던 말이 있는데요. 본인이 최고 이더라도 겸손하라는 말씀을 참 많이 했는데 소박하게 편하지 않게 마음을 전달하는 이 마음을 저희는 좀 배우고 싶고요. 참 문재인 대통령님과 참 정세균 총리님은 환상의 커플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희 지방정부라는 최초 QR코드 매거진을 만들었는데 지방과 중앙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나라의 작은 기여를 아니 최고의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고요. 우리가 새해에는 2021년에는 모두 다 행복한 나라 같이 만들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